다음에 요, 요 이제 죽은 거 있는 거 좀 물 넣은 게 병어 이런 것도 지금 들어왔네요. 병. 와, 여기 보세요. 여기 소래포구 배 들어오는 시간 꽃게들 전부 같아 물 넣은 게 만원 이렇게. 요거는 병어 이거. 아, 횟감 병어. 다 가격 다 똑같습니다. 요 이런데 사람들은 팔고 7,000원 파는 거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. 아직 초기라 싸네요. 새우도 너무 많이 해요. 네 마늘이? 너무 말. 마늘 보여요. 지금 꽃게 이렇게 만 원이에요. 지금 만 원. 딱딱이는 만 원. 일반적으로 지금 물은 거는 3kg 2만 원 파는 데도 있고요. 다음에 아주 물렁 이런 거는 또 5천 원도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반적으로 만 원 보시면 돼요. 딱딱이 같은 거 만 원. 예. 지금 이제 배에 들어와가지고 물건들이 많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요. 그 다음에 요 망둥어는 3kg에 2만원, 3kg에 2만원. 여보세요. 언니는 2만원. 전부 좋습니다, 지금은. 좀, 저 암깨가, 물렁개가 많은데 3kg 2만원 아주 싼 데는 또 좀 죽은 거, 금방 죽은 거겠죠, 그런 거는. 근데 어쨌든 2kg에 만원 파는 데도 있습니다. 여기 만원, 요 만원. 요거는 사이즈는 중깨, 중자, 소자 이렇게 다 섞인 겁니다. 예. 섞인 거예요, 지금. 이건 5,000원, 요건 이제 죽었네. 좀 이제 죽은 거 있는 거. 내가 볼 때는 뭐 선도가 그래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. 뭐 죽은 게 있어도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죽은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물렁개가 더 빨리 죽어요. 가장 싼 거는 2kg 만원, 3kg 2만원. 일반적으로는 키로 만원짜리 딱딱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지금. 아이고, 요. 찔린다. 5,000원에도 파네, 지금 5,000원. 물렁개는 5,000원이고, 딱딱한 거는 만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5,000원은 좀 물렁개. 예. 그 다음에 여기는 3kg, 아까 만원 해가지고, 3kg 2만원 해가지고,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던 데입니다, 지금 여기는. 그 다음에 이제 배 들어갔고요. 병어 이런 것도 지금 들어왔네요. 병어 이런 거 상당히 큰데, 이런 건 얼마나 가요? 이거 5만원이래요. 5만원 산. 요 병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, 이 정도면은. 그 다음에 서대 이런 건 얼마예요? 서대는 이런 거 한 마리 3만원, 2만원. 3만원, 2만원. 굉장히 커요, 서대가. 그 다음에 여기. 아직 젖새우는 도착이 안 해가지고 아직 이렇게 많이들 기다리고 계세요. 젖새우 오늘 날짜 딱 기다리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. 그 다음에 새우는 이 항은 새우들 들어 아니 이제 꽃게 들어옵니다. 여기는 꽃게. 새우는 일로다가 안 들어오고 다른 들어와 가지고 이제 차 싣고 오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. 와, 오늘 수요일이에요. 수요일. 8월 30일 수요일인데 사람들이 이래 많이도 오셨어요. 와, 꽃게 지금 갖다 막 풀어. 지금 배 들어와 가지고 막 풀어요. 오, 여기는 얼마 파는 거야? 여기는 얼마야? 여기는 얼마래요? 3kg 2만 원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엄청 많아요. 예. 예. 그다음에 여기 아무 바짝 나가면은 이제 뭐라 그러는데 여기요 배가 이래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. 요 배들 보세요 여기. 여기요 배가 이래 많이 안 갈게요. 배가 이래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. 요 보세요 여기 배 아직도 들어오고 있네. 배가 여기 꽃게 배들 이래 많이들 들어오고 있어요. 와, 여기 보세요. 아이고 힘 세다. 꽃게들 이제 배들 이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. 지금은 이제 1시 아직 못 됐죠. 한 50여 분 됐을 것 같은데 12시 50여 분. 저기 밖에 나가 있는 분도 있네. 위험하다고 못 나가게
하는 것 같은데, 조심할게요, 욕하지만. 요 배들 보세요. 네. 소래포구 배 들어오는 시간. 꽃게들 전부 이렇게 지금 오늘. 예. 여기. 다 여기. 와, 몇 대요? 이거. 배가 아직도 들어오고 있어요. 와, 많아요. 지금 시간이. 아직 여기 이제 와가지고 다 좌판이 펴질 건데, 이제 도착하네요. 지금 여기 도착. 이거 5,000원이네요. 지금 요런 건 5,000원. 요거는 약간 이제 물렁개 같아요. 뭐, 물렁개. 예, 지금 나오면 돼요. 예. 요거는 게장만 안 하시면 돼요. 게장 안 하시면 돼요. 생으로 묻히려고 그랬는데? 생으로 묻히는 거는 괜찮고요. 게장은 안 되고, 묻히는 건 되고. 예. 아니, 저거는 봐야지. 다 그래도 넘었잖아, 언니야. 여기, 오세요. 하여간. 올해 수율이 작년보다 좀 낮다고 그래요. 햄 먹은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5,000원까지 이렇게 나오나요? 저 물렁개. 물렁개는 간장게장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. 풀어서 얘기하면 수율이 좀 적다는 얘기예요. 수율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는 3kg 2만원. 싸게 하는 데는 2kg에 만원짜리 있고, 똑같은 건 아니겠죠?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죠. 상품 자체가. 네. 그 다음에 이제 좀 팔다가 좀 남은 것들은 그럴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보고서 이제 결정들을 하겠죠. 네. 만원어치. 요거는 2kg 만원. 키로 만원에서 2kg 만원까지 그렇게 분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싼 거는 물렁 쪽이에요. 싼 거는 물렁 쪽. 만원에 만원. 네. 싼 거는 물렁 쪽. 예. 네. 만원, 만원, 만원. 여기 오세요. 와우. 지금 완전 이제 배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오는 거 보세요. 배 들어와가지고. 와, 배들. 저 병어 이런 거는 굉장히 저 병어 이거, 아, 횟감 병어. 예. 5,000원, 만원에서 5,000원. 똑같은 거를 5,000원 팔고 만원 팔고 그런 거 아닙니다. 품질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. 좀 딱딱이 요거는 만원이 기본이에요. 만원이야, 만원! 딱딱이는 만원이 기본입니다. 예. 그래서 만원에 샀는데 뭐 5,000원에 판다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. 다 가격 다 갈게요. 이거 만원 이런 건 이제 딱딱이 살 찬 것도 그런 겁니다. 예, 여기 오늘 완전, 와, 완전 살아있는 시장이에요. 저 보면은, 와, 요 갈치, 서대가 많이 들어왔네요. 병어도 들어오고. 요 이제 여기 좌판 필 건데 아직 펴지지가 않았네요. 이제 배 들어오는 시간이 돼가지고. 요거 3kg 2만원짜리 망둥어. 배 완전 난리야, 난리야. 꽃게 만원. 야, 이 사장님이 이제 한가한데 오시면 돼요. 이런데 한가한데 오시면 돼요. 네, 맞아요. 다 똑같습니다. 요 이런데 사람 몰린 데나 안 몰린 데나 다 같아요. 이게 한가한데 오세요. 예. 여기 만원. 예. 몇 번에? 아직 제주. 내가 헷갈렸어요. 제주. 예. 이렇게 좀 한가한데 이런 데 오세요. 다 똑같습니다. 이런데 만원, 이것도 만원이죠. 딱딱한 게 만원이고, 4kg 3만원까지 주신다고, 만원짜리를. 요 한가한데, 여기 총각인지 결혼하셨는지 모르는데 이런 데 오세요. 예. 이렇게 조용한 데 오세요. 이런 데 잘 해주시니까. 네. 어우, 오늘 대단해요. 아직 좌판이 다 펴지지가 않았어요. 딱딱이 떠리는 지금 딱딱이 떠리는 지금은 만원인데 4kg 3만원 예, 주신다 그러네요. 근데 여기는 제주 바로 그거 같이 앉아 계시는 분이네. 예. 지금 아직
그 선어가 고기가 아직 덜 풀렸어요. 고기가 아직 덜 풀렸어요. 더 풀려져요. 지금 근데 이게 좋아요. 오늘 이거 노량진에서 13,000원 요래 하던 겁니다. 13,000원, 15,000원. 예. 오늘은 여기를 가격이 뭐 크게 변화가 없어가지고 예, 좋네요. 예. 와 이렇게 지금 드러내는 거 이런 거 10,000원 와 딱딱 이게. 여기 이제 5,000원 팔고 7,000원 파는 거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. 여기 야 물렁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사시면 돼요. 아 얘는 간장 게장이 가능하다고. 예, 그러면 딱딱이. 예. 여러분 올해 살 먹어본 사람들 나도 먹어봤는데 살이 괜찮습니다. 살이. 예. 와 이거 병어 이렇게 들어왔네. 병어. 예. 언니 나 하나 더 주면 안 돼? 네. 와 지금 요 10,000원. 지금은 왜 똑같은 장면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계속 배에서 올리기 때문에 새물건들이 계속 옆에 아까 여기 전부 다 아무것도 없던데요. 10,000원 이렇게 하죠. 여기 꽃게 다 퍼졌네요. 좀 딱딱이 10,000원에서 기본적으로 5,000원짜리 요 물렁게 무쳐 먹는 거 지금 이렇게 국물용으로 봐야 돼요. 국물용. 예. 국물용으로 보면 돼요. 예. 오늘 제대로 게시했어. 아주 손에. 아, 꽃게는 아직 저기는 안 들었네요. 아직 젖새우는 안 들었어요. 네, 대안은 다 짬뽕이네요. 예. 오늘 배 들어올 때는 여기까지 여기를 오픈을 하네요. 5,000원. 어우 대단합니다. 오늘 이제 1시 이제 돼갈 것 같아요. 내가 시간이 사람들 일에 많습니다. 일에 많아요. 사람들 보세요. 진짜 많죠? 예. 오. 이거는 2kg 10,000원이. 이것도 드셔봐요. 오. 오. 여기. 이거 10,000원. 여기. 여기. 제주호는 뭐 팔 건데요? 박하재, 박하재, 꽃게, 소라 다 있네. 근데 어디 더 좋은 거 잡아오려고 멀리 가셔갖고 아직 안 오셔. 예, 여기 한번 찍어야 되는데. 예, 여기 한번 제주호 한번 기다릴게요. 이 사장님 얼굴 나가가지고. 예, 전체적으로.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는 거로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. 소라도 예 좋아요. 굉장히 활기차서 좋네요. 일단 시장 자체가 활기차서 좋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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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니 10,000원짜리 다 좋은 것들. 예. 다음에 배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잠시 사람들 오는 장면 보면서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와 서대 여기 서대 소래포구 서대가 굉장히 좋네요. 아 이래 크면은 이게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한 3만 원, 2만 원 할 것 같아요. 지금 마리에 서대가.
남자 돈 넣었다. 이게 엄마가 잘 사야지. 아무도 사지 말고. 지금 새우 나올 때까지 좀 보려고 그랬더니 새우가 아직 그랬네요. 여기 저 안에는 안에도 가격은 15,000원, 좋은 게 15,000원이에요. 그래서 가격이 뭐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 여기도 가장 좋은 거는 15,000원 나갈 겁니다. 근데 15,000원 파는 데는 지금 뭐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. 전체적으로 새우가 지금 이래 들어왔네요. 지금 굉장히 고운 거 이렇게 있네요. 그 다음에 흉화도 있고 그렇네. 또 하나 더. 오늘은 얼마예요? 2만원. 2만원이요? 한 마리에 2만원 지금 요거? 요거 4kg 정도 되는 거죠 지금? 4kg에 2만원이요. 4kg 2만원 지금? 아직 초기라 싸네요. 새우도 굉장히 고와요 아직. 진짜 하나 씹히는 거 없을 것 같아요. 씹히는 게 없어요. 2만원, 2만원. 와, 지금 줄 서가지고. 줄 서가지고, 예. 너무 말. 와. 이거 소금 할 거네. 새우가 고와가지고 전혀 껍데기가 씹히는 기가 없어요 지금은. 네. 씹히는 기가 없어요. 네. 진짜 곱네요. 어린 대신 씹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2만원, 4kg 2만원. 와우. 여 한 사모님이 지금 네 말 남으시네, 네 말. 근데 중화는 얼마예요? 2만원. 중화도 2만원이야? 다 똑같이 2만원이네? 중화도 2만원, 요 젖새우 요것도 2만원, 다 2만원이네. 여 보세요. 얼굴은 안 나오게 한번 밑으로 하기를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많은지. 지금 줄 서가지고 서로 빨리 사셔야 되는데 아까 12시 정도 왔을 때도 뭐 기다리셔가지고 이제 막 간다. 기다려. 얼마나 기다려? 어머니 일행 주고 줄게. 같은 네. 일행이니까 저 세 사람만 하면 돼요. 여기. 아 일찍 앞에 오셨다. 이게 지금 줄 서는 거예요? 일찍 왔다 기다리신 거네. 저자로 서 있어요. 줄은 저쪽에 서는 것 같은데요. 와. 완전 활기 있네요. 활기 있어. 아, 뭐 어제부터 전화해놔놓고 온 사람인데 뭐. 이거를 추스려줘야 돼. 진짜 내려. 아니 내려야 된다. 이걸 하얀 봉이로 추스려주라고. 비닐을 주워달라고. 이거를 그건 땅에 나. 작은 건 진짜 땅에 나. 이걸 잡아줘. 땅에 나. 그거는 일단. 말을 못 시키겠네 이거. 새우.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어보려고 했대. 1.5kg 한 마리에? 한 마리에 네, 4kg 한 마리에 소금 1.5kg 들어가는 거랍니다. 하고 참고하세요. 소금 안 넣는 거. 중화새우. 그거 중화새우 지금. 이거 소금이에요? 네. 중화새우. 중화새우도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데? 오, 많이 부드럽다. 많이 부드러워요 지금. 소금 네. 소금 가져온 거 안 갖고 왔어. 5,000원. 소금 5,000원이에요. 소금값이 5,000원. 소금값이 그거 아니고 소금이 상당히 비싸요. 그 다음에 요건 아마 간수 다 빠진 거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. 바쁘지 않았어요. 와. 아 저것도 젖으로 담는 거구나. 중화도. 중화새우 젖 담는 거는 지금이 좋을 것 같아요. 부드러워서. 잠길 정도로. 5,000원. 5,000원 주시고. 5,000원. 됐어요? 예. 여기 있어. 돈 받아요. 안 썩었어. 얼마예요? 2만 원.